내주역 종착지의 플랫폼입니다. 반대편에는 부산 도시철도 3호선 수영역에서 제주로 가는 플랫폼. 제주행 플랫폼. 반대편에는 종착지죠. 제주역에서 이루어오는 종착지. 이어서는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네, 영산 흑천 대저방의 반대쪽 편하네. 부산 도시철도 2호선 수영역. 양산 방면이 되겠습니다. 반대편에는 수영역에서 장산으로 가는 플랫폼이죠. 장산에 열차가 들어온다고 그러네요. 반대편에는 장산. 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 종착지입니다. 종착지죠. 반대편에는 양산행 플랫폼이고요.
싸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무지막지하다는 표현을 써야 되겠다. 무더워서 자전거를 포기하고 지하철로 이동을 했죠. 군산 일동 땡병 보기센터. 영동시장. 시장에 소문난 순대집입니다. 얼마나 가면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 구석이 있는데도 된단 말이야. 응? 또 목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야, 참. 진짜 한번 사먹고 싶다. 얼마나 잘하면은. 근데 이 집에서 현찰밖에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재료 소지를 운영이 종료되더라. 자, 여러분은 지금 안민초등학교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떨어지지만은 이거에 딱딱 에헤 고마해. 쟤도 없는데 그래 갔노. 이곳 교차로가 명식이 없네. 명식이 사거리인데 자 마늘산장 전통이 있는 마늘 산장입니다. 남포점도 있고 연산점도 그렇죠. 여기는 연산점입니다. 한락 교차로입니다. 교차로에 묶여집니다. 해운대 방면이죠. 연산동 방면, 동네 방면, 충렬사고요. 서동